Okay. Let's go. 안녕하세요. Hello, 다영. 1시 7분이고요. 어디로 가고 있게요? 제 목요인 한림예고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동문회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좋은 기회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긴장 반, 설렘 반, 떨림 반, 설렘 반. She's come back and more famous than she was. 그래서 오피스에서 니엔이랑 같이 놀고 있었는데 니엔이가 제 손을 탁 잡았는데 다영아 너 손에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나? 아, 지금 흥건해요. 잡아보시네요. Going back to the old stomping ground. 정말요? 잠깐만. 안녕하십니까, BPN. 안녕하세요, 트리플 S. 안녕하세요, 트리플 S의. Hi. 아, 무슨 말 하는지 제가 왜냐면 동문회라는 걸 자체를 제가 지금 처음 가보는 거니까. 떨려. 잘할 수 있겠죠?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을게요. What now? You got this. 매점. 매점에 제가 진짜 자주, 너무 자주 갔다 보니까 매점 아주머니께서 제 이름을 다 외우시고 제가 쉬는 시간에 that's what you want, man. You wanna go up to the 매점 아주머니 탁 쳐다보면 그래, 잘 like, 들어가라 빨리 the usual? 늘 항상 제가 먹던 걸 준비해 주세요. 망고마 스파클링이랑 깐쪼를 이렇게 밑에 서랍에 넣어놓고 building relationships, 야금 이렇게 먹었는데 정말 추억이네요. 제가 항상 매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이제는 또 자판기가 또 새로 생겼더라고요. 항상 1교시 전에 가면 다 털려 있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니요, 그냥 없어요. 실용음악과에서는 라이브 워크샵이라고 자기가 준비한 노래나 퍼포먼스 그런 걸 이렇게 보여주는 공연 같은 그런 건데 고1 때 별이 빛나는 한다 이거 했던 거 기억도 나고 아 근데 오랜만에 다시 인생 되려니까 너무 트리플 S여서 처음 이렇게 간 거니까 너무 뭔가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때론 첫다연을 긴장 안 하는 팁 첫 번째 빠밤 I mean go back to your old high school you know don't give hopes to the you know the youth 사격한 거 who, you know looking to follow in her footsteps like that's what you need man 그럼 여러분들 that high school part is like hey this is good school this is a good school We produce 안녕. results, you know? Giving no doubts.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진짜 오랜만이고 한 1년 반 만에 다시 와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 S의 소다연이라고 합니다. 실용음악과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 워크샵이라는 저희 한림의 대표적인 점 중 하나예요. 매점이 제일 크게 기억이 납니다. 매점이 있었는데 첫 동문회에 제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데뷔하고 나서 다시 찾아오니까 색다른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한림예고 오랜만에 와가지고 제 목요인 학교에서 선생님 얼굴도 뵙고 첫 동문회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와보니까 자판기가 더 많이 생겼더라고요. That's how it usually is. 놀까 생각했는데 참았습니다. 고향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수민이랑 혜린이랑 다음에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그럼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Yeah, when I graduated, they built a new school altogether. Kind of wild. I'm like, oh geez, I wish I could have been part of that new school. Guess not. Other than that, see you when I see you. You know? By the way, boo.